다니면 어김없이 사람들 발길 부쩍 많아진다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넉넉한 공간에 어른도 아이도 여유롭게 함께 음미한다는 이곳. 오, 색깔 뭐야? 예쁘다. 색깔 봐, 색깔. 일단 비주얼 황홀한 빛깔이 눈으로 먼저 맛을 느낀다는 오늘의 서울 특별식. 따끈한 국물에 데워진 부드러운 고기로 젓가락질 끊이질 않는단 이 요리 정체가 궁금합니다. 맛있다.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립투 소고기 샤브샤브 먹고 있어요. 전립투 샤브샤브요? 전립투요?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전립투가 뭔가요? 저 이런 모양으로 생긴 투구입니다. 오. 가운데가 베어있는 전립투. 이 그릇을 쓰는 이유는? 아, 이거 전통적인 우리 노쇠 그릇입니다.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으면 유기의 색깔이 변하고 다른 어떤 재료보다 이 유기로 만든 그릇에 끓이면 음식이 더 맛있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전통과 고급스러움을 더한 전립도 준비됐다면 가장자리에 평평한 곳에 파채 듬뿍 얹고 그 위로 소고기 촘촘하게 덮어주는데요. 파의 향긋함과 소고기의 부드러움이 더 잘 어우러지는 방법이죠. 그리하여 한번 보면 감탄사 연발하게 되는 고기 언덕 탄생! 여기에 육수 더하면 전립도 샤브샤브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샤브샤브 속에 한반도의 역사가 숨어있답니다. 북한에서 유행하는 어복백반 요리하고 우리 조선시대 전통 소고기 전골 요리를 좀 고급화 차별화하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